번째 먹어볼 떡은요, 정강이의 닿기를 이라는 운동인데요. 뱃살 전체와 허벅지 뒤쪽 함께 자극해주는 운동이에요. 양팔 다리 하늘로 쭉 올리고 발끝이 내 몸쪽을 향하도록 복근 쥐어짜면서 정강이 찌그러 올라갑니다. 정강이에 내 손끝이 닿을 때까지 아련하게, 최대한 아련하게 닿아주세요. 정강이의 닿기를, 이때 목 힘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. 목으로 승모근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목에 긴장 풀고 머리는 아련하게 쳐다만 봐야 돼요. 복부 힘으로 올라갈게요. 복부 긴장하고 9, 어깨는 힘 빼고 10. 자, 두 번째 떡 들어갑니다. 누워서 아 하세요. 이번 운동은 새우등 펼치기예요. 누워서 팔꿈치를 땅에 살짝 대고 내 명치에 실이 달렸다 생각하고 이 실을 위에서 쭉 끌어당기는 거예요. 날개뼈 최대한 모으고 가슴을 쭉 올려줍니다. 올릴 때 투턱되도록 턱은 최대한 당겨주세요. 셋. 턱이 올라가면 목 관절이랑 머리를 사용하게 돼요. 머리 쓰지 말고 가슴과 척추만 집중. 가슴 끌어올리면서 숨은 후 내뱉어주세요. 동작은 천천히. 우리 새우 까먹을 때 등 쫙 펼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그 새우가 된 거예요. 등 아래로 공이 하나 정도 지나갈 수 있게 가슴 쭉 끌어올리고 등은 모아지는 느낌으로 어깨 펴줄게요. 10. 여러분, 벌써 지금 누워서 떡 2개나 먹었어요. 우리 마지막 떡은 엎드려서 하나 먹어볼까요? 다음은 등과 허리 힙 라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다리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. 양손 폭에서 이마에 대고 다리를 만세 들어 올려주세요. 엉덩이 힘에 집중하면서 만세! 이때 허리 힘도 들지만 엉덩이에 좀 더 힘을 집중해서 엉덩이 조이면서 다리 독립 만세! 올리면서 숨 후 뱉을게요. 엉덩이를 조이면서 다리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다리 독립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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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정강이의 닿기를, 양팔 다리 하늘로 쭉 올리고 발끝이 내 몸쪽을 향하도록 복근 쥐어짜면서 정강이 찌그러 올라갑니다. 최대한 아련하게 닿아주세요. 복부 힘으로 올라갈게요. 복부 긴장하고 목에 긴장 풀고 머리는 아련하게 쳐다만 봐야 돼요. 7. 어깨는 힘 빼고 9, 10. 자, 두 번째 떡 들어갑니다. 누워서 아 하세요. 날개뼈 최대한 모으고 가슴을 쭉 올려줍니다. 올릴 때 투턱되도록 턱은 최대한 당겨주세요. 턱이 올라가면 목 관절이랑 머리를 사용하게 돼요. 머리 쓰지 말고 가슴과 척추만 집중. 가슴 끌어올리면서 숨은 후 내뱉어주세요. 동작은 천천히. 우리 새우 까먹을 때 등 쫙 펼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그 새우가 된 거예요. 등 아래로 공이 하나 정도 지나갈 수 있게 가슴 쭉 끌어올리고 등은 모아지는 느낌으로 어깨 펴줄게요. 10. 등과 허리 힙 라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다리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. 양손 폭에서 이마에 대고 다리를 만세 들어 올려주세요. 이때 허리 힘도 들지만 엉덩이에 좀 더 힘을 집중해서 엉덩이 조이면서 다리 독립 만세! 올리면서 숨 후 뱉을게요. 엉덩이를 조이면서 다리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다리 독립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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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정강이의 닿기를, 양팔 다리 하늘로 쭉 올리고 발끝이 내 몸쪽을 향하도록 복근 쥐어짜면서 정강이 찌그러 올라갑니다. 최대한 아련하게 닿아주세요. 복부 긴장하고 4, 5, 목에 긴장 풀고 6, 7, 여덟, 아홉, 열. 날개뼈 최대한 모으고 가슴을 쭉 올려줍니다. 올릴 때 투턱 되도록 턱은 최대한 당겨주세요. 동작은 천천히. 셋, 가슴 끌어올리면서 숨은 후 내뱉어주세요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다리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. 양손 폭에서 이마에 대고 다리를 만세 들어 올려주세요. 엉덩이 조이면서 다리 독립 만세. 올리면서 숨 후 뱉을게요. 넷, 다섯, 여섯, 다리 독립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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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